무슨 일로 오시는지요?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의 목적이 있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일인데 그냥 일단 생활권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일이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 일은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내가 여유 있으면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미용 쪽의 일인데 그 일이 제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나중에 내가 이제 여유가 있고 마음적으로 여유 있을 때 봉사 차원에서 정말 해도 아 나중에 어르신 때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전에 배웠던 것도 있고 해서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그 전에 미용일을 같이 했던 언니가 저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 일은 이제 지금 현재는 뭐 돈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뭐 하고 싶은 일은 아닌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 생활을 필요로 생활비라든지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한 그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제의가 들어온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그냥 알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뭐 기술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알바식으로 네. 그럼 만약에 미용 쪽으로 하신다면 그 일도 계속 내가 거기에 풀타임으로 매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파트 거기도 네, 그냥 파트로 네네 매일 매야 되는 건 아닌데 파트로 해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일단 이제 생활하는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고 아 그럼 미연님 네. 또 하나는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은 이런 인연이라든지 사고방식 자체가 저랑 틀리기 때문에 정보 공유는 것도 안 하시고 이제 미용을 하다가 알았던 언니도 그것도 안 하시고 그냥 도와달라고 했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음도 안 맞고 지금 얼른 타임이랑 제의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고 없어도 그냥 그래요? 되게 잘 나오겠다. 40분도 하시겠죠? 아, 스토리 40분도 다 하고 마지막 이제 딱 못 찍을 줄 알았는데 네. 다 나오세요. 40까지가 사회 공부의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인생이 그것만 딱 이번 정도만 딱 넘기시면 네. 마무리 잘하시면 50살 이후부터는 어른으로서 네. 다른 사람들에게 한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네, 이제 거듭나는 거잖아요. 네. 30대, 40대 10분은 다 끝났다고 혹한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 나이들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정보 공부를 하니까 굳이 정보 공부 안 하겠다는 분 밑에서 들어간다는 분은 공부하러 들어가는 마지막에 기회이지 않을까. 네, 나보다 아무래도 나보다 그분이 그래도 위치가 좀 높은데 공부를 안 하는 분 밑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직도 내가 공부가 있으면 그분 밑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과감하게는 싫어 아니면 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분을 내가 특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용 일을 나중에라도 내가 이제 뭐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냥 이런 내 가게 나중에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상태여서 그렇게 제가 미용을 지금 그전에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번에 또 갖게 됐는데 그 언니가 모두 저한테 제의가 온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돈이 목적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언니가 이렇게 딱 제의를 하게 오는 바람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